안녕하세요. 유생환경학교 1타 강사 이용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리식 이용화 TV, 줄여서 조이 TV라고 해서 만날 것 같고요. 앞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조준사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준사 카페와 와우 에듀 페이지의 수강 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조리직 1타 카페죠? 조준사 카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준사 카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제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는 게 우리 Q&A 게시판. 여기 보니까 우리 위생직, 사회, 국어, 한국사 교수님들 질답 게시판이 있죠. 일단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위생법규 게시판. 요즘 이제 시험이 시험 지났기 때문에 조금 한산한 편이긴 한데, 우리가 시험 치기 전까지는 뭐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고, 또 제가 바로바로 확인된 대로 답변을 해드렸죠. 주로 뭐 학습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재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교재가 언제쯤 나오느냐, 뭐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죠. 뭐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심성의껏 많이 올려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질문들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뭐 학교급식법, 학교급 중에서 예, 그쪽 이제 요 문제는 아마 보니까 제가 계속 오타였죠. 오타여서 아마 정오표를 통해서,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졸아가지고 이상하고 이하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바로 잡았던 것 같네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준대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달기 전에 이미 회원분들께서 또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다 숟가락만 얹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답변을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답변을 잘 달아주셨던 분들이 실력이 또 좋으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또꽤 많이 계십니다. 무기질님께서 하셨는데, 2020년 하늘색 위생관계법규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정오표가 따로 있네요. 이건 이제 작년 교재를 기준으로 정오표가 이제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21년 대비로 해가지고 교재를 현재 작업 중입니다. 아마 그 교재는 올해 연내에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새롭게 개정됐네요. 뭐 개정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꽤 있어도 수험과 적합한 부분에, 수험과 관련되는 사안들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학교급식법에 이제 학교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 그거는 몇몇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도 아마 정오표로 제공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라이브 강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법규를 강의하지만은 사회나 아니면은 뭐 국어나 국사 단기간 내 실력을 올리기 힘든 부분, 좀 여유가 있을 때죠. 여유가 있을 때좀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 부분들, 뭐 국어나 국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를 해두시고요. 위생법규는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해가지고 내년에 1월달에 강의를 하고 하면, 1월달 강의를 하면 5월달, 아마 2021년은 5월달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 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제 입장에서는 뭐 미리 준비를 해주신 분들이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가 위생법규만이 시험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국어나 국사나 또 사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회나 이런 것들은 양도 방대하고 또 공부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을 때 올해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죠. 올해도 벌써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교재가 나옵니다. 그 업데이트 돼가지고 개정된 내용까지 다 완벽히 반영한 교재를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전에 나와서 1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럼 1월 달에 강의를 하고 그게 동영상으로 촬영되면 뭐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20자. 320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많이 업데이트 시킨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또한달 정도, 4주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에 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상태로 한 4주 정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예정이라든지 교재, 2021년 예정 하는 그 2021년 대비하는 교재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향해 님께서, 역시 같은 내용이네요. 2020년 강의를 교재인데 2021년 개정판 강의 책을 다시 사야 될까요? 뭐 사실 이거는 책을 잘 다듬어 두셨으면은 추록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정오평 내지 추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 준비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새로 만든 교재는 올해 이제 나왔던 문제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반영해서 책을 좀 업데이트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고요. 질문을 꽤 오래전에 주셨는데 요즘 제가 조준석 카페는 조금 이제 시험이 한 불 끄켜가 지나고 나서 좀 덜 보다 보니까 답변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좀 대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새롭게 이제 이거 소개 영상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 이제 애기들한테 보여줬더니 애기들이 너무 닭살스럽다고 하면서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소개 영상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한번 봐두시고요. 뭐 여기 이제 또 제 강의의 노하우라든지 또 이게 홍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또 보시면 이게 이제 답변을 제가 달기 전에 이미 마부작침 이분은 아마 합격하신 분 같네요. 보니까 제가 이게 뭡니까 아이디가 이건데 이분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또 달아두셨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실력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또 그런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어떻게 봐도 또 답변을 꽤 잘 달아주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굳이 제가 다시 답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뭐 Q&A 게시판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이 다가오면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보도록 하겠고요. 뭐 자유 게시판 한번 볼까요? 자유 게시판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 황금날개티코님 합격하신 분이죠. 합격하신 분인데 남의 편은 노노 내 편만을 위한 음식. 그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와, 이 뭐야 이거? 이야, 갈비찜 같은데. 와, 이 정도면 뭐 근데 매일 이렇게 드시지는 않죠. 한 번씩 그냥 이벤트 삼아서 하시고. 이거 현미밥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고. 그렇네. 야, 이렇게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아직 발령이 아마 안 나신 것 같은데요. 뭐 또 합격하시고 발령 나기 전까지가 사실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막상 이제 발령이 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뭐 합격했을 때 그 감격은 금방 잃어버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데 항상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발령 나기 전까지 이 상당히 이제 가장 황금기 있는 시절인데 야 상당히 많은 글들 올려주셨네요. 야, 이 김밥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그랬군요. 예, 아무튼 황금날개 티코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꼭 근무를 또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한번 볼까요? 진급이나 호봉에 대해서, 이건 사실 제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합격하셨던 현직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 또 답변도 잘 따라두시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염두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리직 마스터님도 늘 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여러분들에서 불철주야에 애쓰고 계시는데요. 예, 한가위 때 황금날개티코님은 또 계속 이렇게 답변을 잘 따라두시네요. 자, 국어 공부가 제가 사실 위생법 교육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어 공부 사실 참 힘들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도 워낙 많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말이지만 참 시험으로 친다니까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래도 답변들이 꽤 많이 잘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유명하신 분들 근데 유명하다는 기준들이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가 조리직 시험이죠. 조리직 시험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또 조리직 시험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학원 그걸 요즘 또 다 인터넷이나 있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학원에서 강의하는 체육 선생님이나 연창훈 선생님, 이현재 선생님 분들도 상당히 꼭 강의 경력이 꽤 오래되셨고 또 우리가 적어도 지역에서는 또 그분 수업을 듣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뭐 15년, 20년 가량 강의를 하셨던 분들, 실력이 없으면 20년 동안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지역에 있다는 핸디캡이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또 조리직 시험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많은 곳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조리직 위주로 강의라고 뭐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짜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강의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저도 조리직을 위생법규를 하지만 또 저 강의가 안 맞아서 또 다른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다른 강의 들어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기한테 맞는 강의, 자기한테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것. 그럼 이제 그걸 잘 소화시키면 뭐 어느 분들 수업을 듣더라도 사실은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들을 달거나 뭐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준사 카페는 요 정도 봅시다. 조준사 카페는 보시고 자 그리고 와우고시의 수강 후기가 있군요.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와우고시 요거는 이제 학원 우리가 동영상 사이트죠. 동영상 사이트에서 수업을 듣고 또 수강 후기 또 뭐 이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수강 후기는 보면 대부분 다 찬사일색이긴 하죠. 찬사일색이긴 한데 또 그중에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박말순님, 위생복규는 이용하 생각이 아 이건 너무 낯간지럽습니다. 그죠? 역시 1등입니다. 제일 잘 가르치고 적중도 높고 제일 유명한 이거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게 됐고요. 또 아, 뼈대의 완성, 윤성욱님이네요. 뼈대의 완성. 누구나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하며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험 과목으로 식품관리법을 다하게 되면 용어부터 생소하고 법조항을 읽어보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업조리직 이용하 교수님의 위생법규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뭐 요 부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셨네요. 예, 꼭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죠. 우리가 모의고사 한참 이제 칠 때 여러분들이 내용이죠. 그래서 법에 역시 대부분 다 법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그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지금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겠죠. 시험에 맞춰서 필요한 건 좀 강조하고 또 좀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걸러드리고 이건 뭐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했던 강의의 지침이 되겠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친다. 상당히 이상론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걸을 건 좀 물론 제 책에 넣어두긴 했습니다만 제가 수업생 이건 좀 걸을 거는 걸고 진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리라 이런 표현들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과격한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약을 조절해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보시면 됐고요. 뭐 역시 또 이론 강의 요약집이죠. 요약집은 제가 만들지만 저도 너무 잘 만들어서 순간순간 거죠. 그 당시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완전히 막 밤새 가면서 쪽대본 써듯이 해가지고 했는데 만들어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자화자찬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요약집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2021년 강의도 아마 올해하고 크게 이제 스케줄 자체가 달라지는 않죠. 다만 이제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한 달 정도 시험이 앞당겨서 아마 올해는 6월 달이었는데 내년은 아마 5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시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론 강의는 아마 내년 1월 달, 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3월 달, 4월 달 중에 320제 그리고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한 4주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시간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위생관계법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게시글에 또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드릴 것 같고요. 저희 뭐 조이TV라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름 붙였는데 조리직 이용화 해서 조이TV 상당히 말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이야기들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리직 이용화 조이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뵙도록 하겠고요.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돌보시고 꼭 내년에 꼭 합격을 위해서 또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